엉터리 한국사 역대 사극 시청률 1위 64%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허준 맞습니다. 대단했죠. 광풍이었습니다. 허준 역의 전광렬 씨 인기도 그랬지만 예진아 씨 역 황수정 씨 인기는 하늘을 찔러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덩달아 한의학과 인기도 올라 웬만한 점수로 갈 수 없었고요. 중동의 이라크에 수출도 되었는데 시청률 80%, 방영시간대는 테러율 제로였다 합니다. 연기도 좋았고 연출도 너무 좋았고 또 아마도 실존 인물 허준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한몫했을 겁니다. 허준 하면 바로 동의보감이 떠오르죠. 대한민국 국보 319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임진왜란으로 백성들 초한 어려움에 조선 14대왕 선조는 허준을 비롯한 어의 양예수, 이명원, 김응탁, 정예남 등과 민간에서 일명 총 5명에게 공동작업 명합니다. 그러나 정유재란 발발로 1년 만에 작업 중단되었다가 전쟁 끝난 후 다시 허준에게 참고하라며 왕실의 있어 500권 내주며 단독 편찬 명을 내립니다. 밉상으로 욕 많이 먹는 임금인데 오늘은 박수 한번 쳐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608년 선조가 갑자기 승하하자 담당 어의였던 허준은 죄를 받고 귀향을 갑니다만 그곳에서도 집필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작업은 계속되어 시작한 지 14년 만에 25권의 방대한 양으로 구성된 동양 최고의 의학서 동의보감을 완성시킵니다. 실로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우리 역사 속 정말 큰 장면입니다. 노력, 집념, 끈기도 있었겠지만 병자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동의보감은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인기리에 계속 출판되어 400년 넘는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으니 진정한 베스트셀러가 아니겠습니까? 신분차별이 심했던 조선시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서자였던 그가 내의원 최고 어의까지 또 어의 중 수석인 수의까지 올라 임진왜란 때는 끝까지 임금 모신 공으로 호성공신에 책봉되고 종일품 양평군이란 군호를 받습니다. 지금의 부총리급이죠. 얼마 후 선조는 공을 더해 지금의 국무총리급인 정일품 보국 숭록대부를 내리지만 신분질서를 그르친다는 신하들의 맹렬한 반대에 보류되지만 결국 사후에 보국 숭록대부를 추증받습니다. 서자의 신분으로 지금의 국무총리까지 오른 거죠. 정말 우리 역사 속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타고난 재주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숨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아,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은 해민서 답사 영상인데요. 이렇게 허준은 우리 역사, 의학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허준의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자의 신분이었기에 족보에도 아주 간단히 올려져 있습니다. 30세 전까지는 거의 기록이 없고요. 이조 참판을 지냈던 유희춘 일기를 보면 32살 때 본인의 병을 정성스럽게 치료한 허준의 능력을 높이사 이조판서 홍담에게 내의원에 천거해 특채로 들어갔단 기록과 양천호 씨 세보에는 특채가 아닌 의과에 급제해 초급부터 시작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우리의 허준입니다. 자, 오늘의 답사지. 해민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삼의사의 하나로 평민의 치료와 의약을 담당했고 상급기관인 내의원은 왕실 치료와 의약, 전의감은 의약 공급, 의료 행정 및 교육을 담당했고요. 그 밖에
도성 내 거주하는 병든 사람 구호했던 화린서, 도성 밖의 사대원인 이태원, 보재원, 전관원, 홍재원이 있었습니다. 해민서는 을지로 3가역 1번 출구에서 5분 거리도 채 안 되는 곳에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건물은 없어지고 지금은 그 자리에 해민서 표석과 코로나 사태 전 데이트 코스로 핫했던 커피 한약방이란 카페가 있는데 입구에 이곳은 허준 선생이 병자를 치료했던 장소라 쓰여 있어 더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맞은편엔 해민당이란 디저트 카페도 유명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을지로 3가역 1번 출구 나왔습니다. 주변에 타일 가게가 아주 많고요. 도보 10분 이내에 명동, 청계천,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진하면 바로 해민서 표석이 나옵니다. 참고로 3의사의 하나인 전희 가문 제가 여기서 도보로 간 적도 있었는데요. 인사동 조계사 옆에 우정총국이 있는데 입구 쪽에 건물은 없고 표석이 남아있습니다. 우정총국은 갑심정변의 진원지죠. 내의원은 창덕궁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일제강점기 때 세자가 기거했던 동궁을 개조해 만든 곳이라 우리 궁궐 순환사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벌써 다 왔습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표석이 보입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지만 이곳에 여러 번 왔습니다.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드라마 허준 보면 이곳 해민서에서 병자를 치료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젠 우리 그 허준이 근무했던 커피 한약방으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가면 바로 보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핫했던 곳인데 지금은 거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좁은 골목 안에 있습니다. 예스럼도 있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좌측에는 디저트로 유명한 해민당이고요. 이름도 비슷해서 친근감이 갑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많은 분들이 와서 여기가 허준이 근무했던 해민서야 라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커피 한약방에서 커피를 사서 자리가 없을 때는 이곳 그 해민당 2층에 자리가 넓은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마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역사 최고의 명의 동의보감의 주인공 허준이 근무했던 해민서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간판 글씨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곳은 옛 허준 선생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던 해민서 자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엉터리 한국사.